자. 뭐야? 그래, 싸워라. 그래, 막 싸워. 누가 이기나 보자고. 궁금하다. 어, 아니, 좀비가 이기나? 어, 잠깐,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너 누구야? 중심. 죽었어. 낙사. 자, 아무튼 2대2야. 2대2의 상황. 아, 아, 인간들 밀리나요? 라이즈의 수하들 밀리나요? 아, 아닙니다. 아, 뭔가. 아, 이것은 무엇인가요? 방제 좀 보고 물어보세요. 저는 생방송밖에 안 합니다. 오, 진짜 승부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 누가 이길지. 막상 마카야, 한 대씩 주고받고 있어.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자,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오, 자, 좀비 한 명 쓰러졌습니다. 자, 과연 이 상태면 그래요. 생존자들 라이즈의 수하들이 자 최종 생존자는 바로 제가 됐다고 합니다. 고급 헌터의 마테츠라는 이름 치곤 고만고만하군. 자, 일단 여긴데 여기서 밤까지 기다렸다가 밤되면 이쪽으로 가서 그래요, 나이트허브를 찾으면 되겠어. 뿅. 뭐야? 아, 도둑인가? 뭐 슬슬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그런 애들이. 아따, 또니. 안녕. 너도 안녕. 오, 안녕. 버퍼링이 심하신 거면은 인터넷 문제일 거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끊긴다면, 그러니까 영상 자체가 끊기면 뭐 아마도 폰 성능 문제겠죠. 여기를 얘들은 또 왜 여기서 정모하고 있니? 자, 야근이님 배우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여기에요. 여기서 좀 잤다가 단번에 들어갓! 아니 아니 올라가지 말고 들어갓! 올라가지 말고 들어갓! 들어갓 못 들어갓. PC판입니다. 방제에 써있잖아요. 어? 바스타드 소드. 이제 확실히 슬슬 데미지가 괜찮은 아이템들이 나오는군. 아 돈이 점점 많아져. 미치겠다. 이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없네. 난 부자야 게임에서만. 어 저기 가기가 근데 좀 까다롭더라. 여기 근처에 뭐가 없어. 안전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안다. 근처에는 얘들이 돌아다니고.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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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지. 자 빨리 빨리 이거 이걸 거야. 이거 여섯 개만 빵 빨리 빨리 모아서 가면 돼. 공격 받아도 돼. 나 피 많아. 아 잠깐만 내려오지 마 미친놈아. 자 뛰어. 으라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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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성공. 자, 이제 이 퀘스트 줬던 애한테 다시 말을 걸면 되겠어. 좋아, 2551. 어휴, 참 위험한 동네야. 와, 마. 그냥 갈게요. 이게 경험치 받으려면 생존자 구해야 되는데 생존자가 이미 죽었어.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자, 드롭킥. 자, 여기. 자, 이 친구. Your herbs. Place the stalks in the brazier and we will begin. 자, 허브를 그릇에 넣어라. Now what happens? 그래서 Speak no more. The rising sun will lead you to the fountain of crying blood.
near the place where people are speaking tongues. You must follow the red trail to be enlightened. Under the deceitful number 9, the shadow of a self-proclaimed king will be waiting for you. The king with whom you shall have to fight. 라이즈를 말하는 건가? You'll find out who he is and what his weaknesses are. When the time comes, you will take his crown or die. 자, 계속해서 연기 퀘스트가 이어지나 본데. 자. 왜 그래? 그래도 어? 나름 민폐는 안 끼치는 애잖아. 사입이라도 물건 사라고 가기는 안 하잖아. 어허. 그런 것들보다 낫지. 안녕 라이즈의 병사 친구. 야, 이거 좋아. 경험치 잘 줘 진짜. 니들 너무 좋아. 거인. 저 강아파 씨도 괜찮은 거 주네요. 국감님 안녕하세요. 어어.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이곳인데. 네, 안녕하세요. 점프 점프 레볼루션. 아! 어우! 어우, 야. 어우, 죽는 줄 알았네. 자, 여기가 예언의 장소란 말이잖아. 전혀 예언스럽지 않지만 예언의 장소라니까 뭐. 한번 찾아보지. 여기? That is people speaking tongues. The hotel would have been full of foreigners. Maybe that's 호텔. 자, 이 호텔로 들어가라는데. 자, 그 전에 비켜. 자, 너도 비켜. 아, 왜 이렇게 정열적이셔, 이제. 나 지금 보급품 먹어야 된다고. 알았어? 너도. 자, 니들 둘이. 너희들 둘이 죽어. 크, 아, 진짜 4천씩 짜잘하게 경험치 많이 주니까. 정말 아름다운 친구들이야. 맞아, 지금 약간 목이 부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 군대에 있을 때 신종플루 때문에 유격 깼잖아. 갑자기 생각나네. 감기하니까 그때 한참 그 신종플루가 유행이었는데 유격 가기 바로 전날에 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난 아직도 그게 신종플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그래가지고 어? 격리돼 있느라고 안 갔어, 유격을. 사실 좋진 않았어. 진짜 죽을 뻔했거든 그때. 유격 가는 게 낫지 몸 아픈 것보다. 자, 일단 구호실을 찾으라는데. 직원 대기실은 뭐니? 뭐 아이템인가?
설계도인가? 자, 이거 카드키. 어머나, 설마 뜨자 뜨자. 권총 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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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카드. 그래, 난 키카드를 수집하는 남자야. 안녕? 내 이름은 용윤양이라고 해. 셔터맨을 꿈꾸는 남자지. 그래, 경비실이면 마스터키 하나 정도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소지품이 뭐 먹은 게 있다고 꽉 찼대 벌써. 자, 이 구호실이란 게 109호실인지 209호실인지 알 길이 없네. 알 길이 없네요. 저 아무튼 가보자. 가자. 자, 일단 지하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맛이지. 어우, 댄스 댄스. 저 막혀 있고.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애들 딱 봐도 일어날 것 같구만. 일어나지 마. 팔로 쳐, 사커! 150 카드키 있을거야. 그래, 있어야지. 있어야지. 어, 뭐야, 생존자야? 그냥 오브젝트였구나. 넌 107 is the last room. 107호실. 자, 106호실 요새도 아마 있을 거야. 왜냐면 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열쇠를 다 뺐으니까 다. 다다다. 다다다 하니까 그 뭐였지? 우리 아기는 외계인이었나? 그거 생각난다. 어렸을 때 겁나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거 이름이 다 만화책 이름이 다 원제 이름이 다다다잖아. 월랑카꾸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고양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고양이 집사놈 이름이 그거랑 크리스란 애가 애였지. 그 연애 방해하는 애가. 걔가 포스가 있었어. 이중인격의 그 선두 주자라고나 할까? 맞아, 애기 이름이 루다였어.
나름 힐링물이잖아 진짜 그 만화가. 자 이쪽도 안 가봤죠? 들어와. 아 그래 만화에 있어? 아 맞아 봤던 것 같다. 어 그래. 아니 그 애니메이션이 원래 그거잖아. 애니메이션화 되면은 만화책 연재 동증이면 중간에 잘리잖아. 아니면은 그걸로 완결이 되든가. 아무래도 24화 막 34화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애니화 못하잖아. 옛날에 그 환상게임 그것 또한 3사 그러니까 만화책으로는 한 더 있었잖아. 더 있었어 이야기가. 근데 애니메이션은 중간에 끝나고. 아니 잠겨있다니? 왜 안 이럴 수가. 맞아 요즘에도 캐롤 중사 나와? 내가 캐로로 중사 일기 때 엄청 좋아했는데 도저히 아동용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드립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아동용화 된 후로 안 좋아 안 봤어 아예 일기부터. 그래 아동용 치고는 만화책 캐로르 중사가 수위가 좀 높은 편이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생각하고 보면 수위가 좀 높은 편이지. 아 그래봤자 뭐 15금도 아닌데 뭐. 자 그럼 이제 또 한층 더 올라가야겠네. 왜 막혔나 설마? 저 안 막혀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쪽 막혀 있고 여기도 막혀 있고. 자 아까 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야겠다. 여기죠? 자 205호 달려서 드롭킥! 이게 바로 헥토파스칼이다. 짱구는 아동용이지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한 게 아니었지만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뭐 애니메이션 아동용인데 뭐 그렇게 치면 절대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전 짱구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제 인생을 바꾸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이게 209호 자 207호 206호실 확인하라고? 우역인가? 자 일단은 여기부터 원래 만화책 처음 시작할 때는 원래 약간 짱구 아저씨가 그거였잖아. 그리던 작가분이 그거였어. 그 약간 성인 만화 있잖아. 그러니까 풍자 만화 같은 거 그리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짱구가 메인이 아니라 그래 미선씨랑 형만씨가 애 키우면서 나오는 그 있잖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만화였는데 만화가 애니화가 됐는데 인기가 아동용으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노선이 변경된 거잖아 게임 그 작품이. 자 여긴데
자, 이거. 설마 이거 하나 얻으려고 주술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나를 만족시킬 만한 아이템이 들어있을까? 과연. 어. This was Rice's room. He must have set up shop here when the epidemic first began. 아, 여기가 라이지의 방이었다고. 이승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 라이지의 권총. 이름부터 오. 오, 데미지가 달라. 오. 야. 그래봤자 고만고만해. 권총치고는 데미지가 높네요. 네, 거의 안쓰긴 하겠지만. 좋아, 이제 돌아가면 되겠어. 자, 줄무늬 드래곤 호텔 나와서 이건 반복과는 퀘스트인데 어 별 의미 없는 거고. 자, 팬존. 자, 팬존에서 존함 메시지가 방송되고 있다. 듣기로는 이곳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이 공경에 처했다고 한다. 그들은 도움의 대가로 생필품을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래, 빨리 가자. 자, 일단 근처에 상점에다 좀 뭐 좀 팔아야 되는데 여기 상점 있으니까 여기 가서 아이템 좀 처분을 하고 정리를 하고 가자.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 아자. 비켜라. 자. 걸리적거리네. 자, 이제 그러면 권총은 팔아버려도 될 것 같고. 자, 슬슬 이것도 또 팔아버릴 때가 된 건가? 강력한 단검. 어우, 고민 많이 되네. 이 도끼가 아마 양손무기지? 마, 대체. 좋아.